기도드립시다.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의 만대를 명정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의 책의 내용은 예수의 증거인데 구약은 보여주는 약속의 시대요, 신약은 성취의 시대요. 이미 유월절이 끝나서 천국 복음을 다 마쳤고 영원한 복음으로 인종 가을에 심판하고 새 시대 주셨고 모든 선지자에게 빠짐없이 심판의 예언을 하셨나이다. 이 역사 핵심이 애굽 땅 중앙재단, 여호와를 위한 재단, 재림의 주 영접시키는 엘리야의 재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사야 19장 읽을 때에 본문이 살아 계시니 본문대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고쳐서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우리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노련에 어려움을 당하겠나이다. 주여 연장시켜 새 힘을 주시사 동방 역사 함께 동참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9장은 주님 재림 때 사회인데요.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악화된 사회가 된다. 악마 득세지요. 계시록 9장 시대. 두 번째는 5절부터 경제에 어려운 사회 된다. 경제 파탄, 하박국 3장 같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미혹된 사회. 그렇게 교회가 용역에 끌려가서 하와 같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성도를 압박하는 사회. 19절에서 성도를 사탄들이 압박하는 전성년반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개혁을 한다. 21절부터 택한 자를 뜯어 고쳐서 변화치 만난다는 예언입니다.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제는 복음이 아니고 경고자입니다. 자,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강야에서 위로하라.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위로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주님이 강한 자로 심판하러 오실 때 그의 손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경고입니다. 경고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응? 운전수가 길 가다가 경고자 부딪히니 경찰서에서 커브길에 내림막길에 조심하라고 거울도 붙여놓고 글자도 써놓고.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너무 굴곡이 많아요. 미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렇게 잠들면 안 되니 잠을 깨우는 나팔을 붑니다. 경고의 나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호와는 몸이 없어요. 구름 못 타요. 그러면 몸이 있는 여호와는 독생자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다가 오시는데 재림이죠. 그럼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는 19절의 중앙재단에 와야 되지, 그 외엔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출발점은 시내산인데,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종사하던 히브리 민족을 유월절 절기로 에집트 집집마다 장자, 마태생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늘에 천사가 와서 피가 없는 집. 그래, 유월절이 구원인데 애굽은 절개가 없어요. 그래, 다 죽었어요. 왕자도 죽고 장관들 아들도 죽고 집집마다 다 초상해 놨어요. 그렇게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 3일 만에 홍해 건넜어요. 그게 출애굽인데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올렸어요. 야, 죽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 금식에 40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줬어요. 그게 예수 상징입니다. 그 돌판이 보배인데 그 보배를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됐어요. 예수가 필요 없대. 그래서 애굽에 수박 참여하러 갔다니까요. 60만 대중이. 그 출애굽 보면요. 기가 막혀요. 왜 그랬을까? 그럼 에덴 동산 아담하는 왜 그랬을까? 똑같아요. 이 뱀의 역사요. 사탄 역사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무너졌고 모세 총회도 무너졌고 또 율법을 줬더니만 가나안이 들어왔어요. 남은 자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후손들이 또 무너져요. 그 말라기 때문 닫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려고 찾아봤는데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 율법은 끝났어요. 율법이 예수를 죽이고 율법은 마쳤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율법 교회가 예수의 피로상 교회로 바뀌어졌는데 계획을 했는데 근데 민족이 달라졌어요. 유대민족 버리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을 이방인을 불러서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세웠어요. 공짜지요. 돈 주고 판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죄를 알고 회개하고 마음의 천국이 기뻐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찬송이 나오는 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 받고 왔는데 이제 주님 재림할 때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어떻게? 애굽에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애굽에. 그 모세 때도 애굽이가 죽었는데 애굽은 막인데 용인데 세상인데 하나님 밖에 애굽인데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곳이 영적 애굽이라 그랬죠? 계시록 11장 7절에 그럼 애굽의 경고장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지 말라. 기독교가 애굽을 따라가서 변질됐다. 그래서 잔인한 군주 일곱째 무리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자 애굽인의 마음이 녹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따라가면 녹지요.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격동은 양편에 나와요. 학개의 1장에도 스룹바벨도 격동받았어요. 74년 6월 달에. 미산에서 격동받고, 7월 달에 건면받고, 8월 달에 돌아와서, 9월 달에 지대놓고, 그 다음 북진하면 되는 게예요. 이 학개서가라서 내용이고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요. 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떠는데 예수님 재림 앞에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 빠지고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사탄이 와가지고 야,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을 벌어야 돼, 돈. 응?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를 잡아먹은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 피로산 교회를 다 뜯어먹고 앉았어요.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렇게 이제 마귀의 충격받은 사람은요 당을 지어요 당파를 지어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우파 좌파로 그래서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마음속에서부터 미워져 자꾸 형제 형님이 미워져 형님이 미워져 동생이 미워져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시험에 빠졌어요. 이게 마태 24장 10절인데 많은 사람 시험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근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다 했거든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시험을 안 빠지는 방법이 계시록 9장에 3대하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시면요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이는 최장권세인데 일곱 명이 역사해서 시험을 이기게끔 말씀도 주고, 기도도 시키고, 회개도 시키고, 그리 큰 전쟁입니다. 그 수르바벨 세일의 전쟁이 정월 24일에 끝났는데, 14만 4천 명. 혹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누가 제일 미워요? 내가 제일 밉지? 자기가 제일 밉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지, 바울같이. 내가 내 원수인데. 성읍이 성읍을 치며, 성읍은 옛날에 국가들이거든요. 나라끼리. 지금 동북아에 일본과
중공과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서로 뜯어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잖아. 그 6자회담에서 한반도 핵을 없애자 북한이 말 듣습니까? 미사일을 빵빵 쏘는데 돈도 없는 거짓대들이 그 비싼 미사일을 뭐 작년 금년에 60발 쏴다나 꼭남 잠자 새벽에 4시에 쏜다. 왜 그럽니까? 남 신기질 내라고. 돈도 없는 게 거지가 막 만나는 거 보조해달라고. 그 경기도 지사요 나빠요. 그게 북한에 도와주는 5억을 더 5억을 물자를 5억을 도와줬어.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시도제 되면요 다 좌파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와주겠다는 거야. 원수는 도와주면은 먹고 살지만 치료하잖아. 이 사상 문제거든 지금요. 자, 기독교도 도와주잖아. 북한 애들이 불쌍하다. 우유 보내자, 설탕 보내자. 응?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기빈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지금 사람들 정신병자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어요. 전부 정신이 나약해가지고요. 자살하지, 거짓말하지, 응? 도둑질하지, 사기치지. 제정신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정신이 건강해요. 정신 건강.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 기도받으러 다니, 기도받으러. 예? 기도원에 산기도 타면서 종말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모르고 선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 말씀이 나타나면요. 알곡이 쫙 모여드는 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그가 애굽인을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교회 응? 이 지상 교회에 사상이 애굽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어떻게 방법은 후 3년 반에 던져. 그래서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자 잔인한 군주는 아주 잔폭하고 귀신이 쓰는 나라인데 구약의 다섯 개 나라 이집트 아무리 강해도 모세 유월절에 박살났잖아요. 두 번째 잔인한 군주는 아수르인데 히스기야 기도 박살났잖아요. 18만 5천 명이 세제 바벨론 크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기도에 박살났잖아요. 메대 페르사 다리오도 강하지만은 다니엘 기도에 박살났잖아요. 그다음에 다섯째 헬라 그리스도 다니엘 8장에 마카비한테 박살났잖아요. 그다음 로마 시대에 신약에 와서 로마 제국의 잔인한 군주지만은 우리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박살났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계시록에 다른 천사가 머리똘 두고 나갈 때 태산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75년 5월 15일이야. 그렇게 이 잔인한 군주가 차례차례 망하면요. 성도나라 온다, 성도나라. 알았습니까? 그러면 애굽인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잔인한 군주 후 3년 반에 던져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42달 동안. 이게 계시록 13장에 용이 짐승의 근세를 줬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계시록 11장에 세계 통일 정치지요. 그럼 하나님이 2700년 전에 하늘의 뜻을 이사야에게 줬는데 이새의 집에서 싹이 나면은 만민의 기호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12장은 통일 국민의 노래요. 13장은 분명히 망할 나라는 바벨론이야. 바벨론 심판. 그 누가 바벨론 치느냐? 메대 파사 고레스가. 그럼 14장은 회복인데 북방의 일곱째 무리 러시아가 망한다. 이게 바벨론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명성이 타락해 떨어졌다. 그가 잔인한 군주인데 그가 악한 자식들을 길렀는데 악인의 후손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스탈린 죽고 나면 무덤에 쫓겨나고 흘초프가 연기 뽑으면 연기 피하는 시온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15장, 16장 모압은 폐망한다. 17장 중공도 북한도 망한다. 인간 종말의 비극이다. 그다음에 유다는 2, 3개 사업에 남아서 승리한다. 그다음 18장은 러시아의 종말이다. 기호를 들고 나가면은 러시아에서 깜짝 놀란다. 그래서 예물, 선물 들고 시온에 온다. 18장 7절 봐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 러시아인데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초강대국이요 전에는 군주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야 무신론 틀렸다 신의 사람 나타났다 수르바벨 나타났다 머리돌 나타났다 빨리 머리 숙여 빨리 예물 준비해 가자 얻으러 동방으로 그래서 예물 보따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거지 여호와의 초막절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돼서 그래 주님이 공중에서 야 증거 마쳤느냐 증거 마쳤어요 올라와 그래서 14만 4천 구름파가 가고 그 앞에 순교제 먼저 가고 그래 공중 가서 만나요 응? 그런데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시온산에 정부가 세워지는 데는 마지막 싸움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우리 대적이 666인데 마지막 주자가 잔인한 군주다 러시아다 그 말이죠 그 앞뒤가 맞지요 자 18장의 서린의 종말 19장의 유다의 승리 그래서 17절 보세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락을 인함이라 모락이 뭐요?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깹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원수는 모르게 감춰놔요 알 사람만 알려주고 세일도 그래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지금은 소문이 안 나가요 이제 10일 환란 강고 나가고 5개월 터지면요 세계 알곡들이 다 우리 재단에 모여와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왕권은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중앙재단이 재림주의 영접식인 엘리야의 단체 재단이다. 그러면 잔인한 군주가 나와서 이제 애굽 사람 다 잡아먹는데 기독교가 애굽 가면 안 되지요. 시온에 가야 되지. 왜 모세 백성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모세를 돌을 던지고 안 간다고 사촌들 반대하고 응? 모세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다 죽었잖아요. 60만 대중이. 그 출애굽 거울인데 거울을 보고도 자기를 못 찾아내. 응? 구약은 우리 거울이죠. 잘 보여요? 내 얼굴이 잘 보이냐고요? 다 망가졌지요? 안 지은 죄가 있어요? 아담부터 세례요한까지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 흉악하고 많은 죄를 예수님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가서 죄를 다 땅에 묻어놓고 올게요. 어떻게 내가 저주받으면 되지요? 그 십자가 못 박혔단 말이요. 믿습니까? 십자가 믿어요? 십자가가요, 고난이에요. 십자가 울고 가야 되지요. 십자가 앞에 울면요, 마음에 웃음이 나와요. 기뻐요. 그 누구 알아요, 비밀을요. 그래서 5절은 경제 시련이 와요. 경제 시련. 돈이 없어졌어요. 송아지가 죽었어요. 포도가 떨어졌어요. 무화과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여호와가 힘이 된 사람만 중앙재단 기둥 되고 돈 따라가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요. 오늘까지 돈 따라왔어요? 말씀 따라왔어요? 글쎄, 글쎄야. 응. 그렇게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무슨 말입니까?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은데 바닷물이 줄어들어? 교훈이요, 교훈. 강이 말라 빠져요. 그렇게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요. 지구 종말에 스바나 1장 2절에 바다의 고기도 죽어요. 꼭 거짓말 같아. 공중 새도 죽어요. 악인들을 다 진멸한대 하나님께서. 응? 그 무슨 뜻이냐? 바다에 저 수많은 고기를 어떻게 다 죽이느냐? 아니지. 고기도 정신이 있잖아. 그래서 정신만 돌리면 돼. 야, 이제 잡아먹지 마. 너 물만 먹고 살아. 그러면은 새로운 고기 되잖아. 그럼 바다 가서 상어도 사람 앉아 먹고 물고기도 큰 놈은 새끼 잡아먹는데 앉아 먹고 달라지면 새로 개조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응? 새 시대 가야 되는데 새가 새를 잡아먹지 않고 사람도 사람을 잡아먹는데 의인이 되면요 도와주지 남을 해치잖아요. 그좀 개혁이란 것은 뭐냐 쓰지 못하는 걸 좋게 만드는 게 개혁이에요. 이게 신창조인데 그 바닷물이 없어집니다. 강이 자자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아, 무리 말하면 썩어서 악취나죠.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진뻘 갯벌은 소생이 안 돼요. 그 바닷가에는 꾸정물이 다 모여가지고 썩거든요. 강물이 바다로 가잖아요. 그 바닷가에는 전부 썩은 물이 땅을 썩여서 진뻘 갯벌은 보기는 좋은데 식물이 안 돼요. 그 영적 상태가 협상주의는 모든 오물이, 꾸정물이 모인 교회는 WCC인데 그건 소생이 안 된다. 그리 거기서 만들이 나오라 이거예요. 애굽 시내 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가을이 시들겠지만, 달가을은 수초요, 수초. 문원에 사는 풀이 시들어 빠져 물이 없어서 그만큼 경제 시련 온다. 경제 어려움 온다. 그래서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에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라 없어질 것이며, 그이 땅의 경제는 없어집니다. 예수 경제고지 마귀 경제는 아마겟돈을 끝내고, 예수 경제는 1000년 동안 부족이 없어요. 맨날 농사 져도 먹고 남아, 응? 나세를 가지고 곡식 베면 또 벌써 곡식도 자라나 또 베러 가야 돼. 1년에 몇 번씩 베야 돼.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그게 나일강에 낚시 던지지 말고요. 요단강에 낚시 던지지, 요단강에, 시온산에. 말씀에 낚시를 놔야 되지. 말씀 밖에 살면 안 된다, 그 말아요. 그 말씀 의지하고, 다른 줄 잡고, 이룰 때까지 울면서 따라간 사람이 시온이요. 응? 세상 바라보고 웃으며 가는 바벨이에요. 그 교회 바벨에 들어 섞였어요. 혼합이 됐어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요. 응?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 피곤밖에 없어요. 부자들 싸우는 거 보세요. 효성그룹의 제3세들이 또 고소하고 싸워, 돈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돈 벌주면 잘 나눠 잘 살아야 되는데, 네가 많이 가져나 내가 많이 싸워, 또. 삼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응? 그렇게 돈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돈이 사람 죽여요. 그게 돈줄 놓고 다림줄 잡고, 조금 있으면 우리 시대 오면은 아브라함 축복 회복해서 너와 너 자손에게 이땅다줄 테니까 서로 도와주고 살아, 찬송 부르고 살아, 싸우지 말고. 근데 선악과 뽑아내고 용을 잡으니까 싸움이 없어요. 사람이 다 예수 닮아졌어요. 예수 닮아졌어. 주고 싶어, 자꾸 주고 싶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이 세상 경제인데요. 수치를 당할 것이며, 배를 많이 짰다고 부자가느냐? 말씀을 많이 짜야 되지. 말씀 배를 짜야 되지.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기둥이 뭐요? 정치인들 아니요? 기둥이 지도자잖아.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사람 죽입니다. 합병 일으킵니다, 합병. 심장병 나요? 응? 그렇게 세상 근심 다 털어버리면요, 예수께 딱 접붙여서요, 굶어도 따라가야 돼, 굶어도. 욕을 먹어도, 핍박받아도.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진짜로, 진짜로 불러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그 정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지 않냐? 저들의 한 포기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 안에도 얼마나 예쁘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했죠? 그럼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되지. 뭐이 걱정 저 걱정 왜 얼굴 찌푸려? 응? 왜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요? 그게 애굽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올때 정리할 때 예삭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물어봐요. 예수님 나 잘라서 안 잘라서. 아직 자르려 안 잘랐다면요, 빨리 돌아와서 딱 붙어야 되지. 예? 예수님은 쫙 잘라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가수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그냥 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농부들이 열매 못 맺는 가지를 다 잘라내요, 기술자들에다가. 전지 기술자는요, 하루에 30만씩 봐도 일값을, 품삯을. 왜? 보통 사람 몰라요. 이 나무 박사들은요, 나무를 보면요, 요 가지는 열매 없어, 잘라버려.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여보, 그 멀쩡한 가지 왜 잘라? 당신이 뭐 알아? 그래, 사다가, 품사다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응? 그
수십만 적의 가수밭을 여러 사람이 달래붙어서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그 자른 가지가 산띠같이 몇 가래거리 몇 가래가. 그거는 하목감이지. 그 안 잘린 가지는 분명히 꽃이 펴서 사과가 맺혀. 응? 그 한 개 2,000원가. 사과 좋은 거. 응? 그와 같이 예수님도 포도나무, 우리 하나님은 포도밭 농부고 예수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안 맺으면 잘라버려. 그렇게 잘리지 말고요. 꼭 붙어서 극상포 포도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 11절은요. 에덴 동생이 다시 와요. 자, 그 낙원 파라다이스, 응? 그 즐거운 부족이 없는 동산에 들의 뱀이가 살금살금 걸어와서 하와를 만났어. 여보, 참 이 동산 아름다운데 여기 있는 실과 다 먹을 수 있는가요? 물어봤어. 그러면 하와가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어! 그거는 그 말을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과는 말이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해사가 탓이야, 가타포질 탓이야, 응? 육목사같이 4,000척을 측량하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주 만나는 역사인데 아브라함은 1,000척, 응? 모세는 2,000척, 응? 십자가는 3,000척, 구름 타는 건 4,000척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게 누가 그렇게 말했냐 이게요. 예수께서 47장은 전삼년 반 성전 건축인데, 예? 뭣도 모르고 함부로 남의 성경 훔쳐다 도둑질해? 말씀 도둑놈이야. 응? 나 그럴 줄 몰랐더니 저렇게 변질됐어요. 예수께서 함부로 손대면 됩니까? 예수의 생전의 일 심판의 말씀인데, 그럼 수르바벨 돌아서 성전 짓는 예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거기 각종 실과 열매를 다단마다 맺히고 거기 여호와 3만대야. 예? 여호와 3만대, 여호와가 통치하고 영광받는 천년시대가 오는데 거기 왜 아브라함이 그 외도갑니까? 구약 다 지나갔는데 모세가 외도갑니까? 예? 그러니까로 성경을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여기 분명히 한 구원자 보호자가 19절에 나오는데 거기 도장을 맡겨서 수르바벨에게 인을 맡겼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나님 집의 일을 예정 속에 맡긴 사람이 하지 안 맡은 사람이 다 망쳐버리지. 예? 여러분 갈릴리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러 왔는데 율법으로 택한 유대인들이 소경 기모를 대해서 예수를 정지해서 잡아 죽였는데 그게 성경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쭉저기는 따라가고 알곡은 아 이거 틀렸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락적이에요. 알곡은 알곡끼리 쭉저기는 쭉저기끼리 농사 지어봤어요. 가을에 타장마당에 대나무 빗자루가 있어. 왜? 알곡 못 집으면 다 쭉저기 쓸어서 거름틈에 불태워야 돼. 응? 해봤냐고요? 여름에 보리타자 힘들어. 요즘은 길을 하지, 기계를 하지, 옛날에는 도리깨로 때려야 돼. 이 삼복지질 땀은 비옷하고, 아, 땀때게 나고, 응? 그땐 선풍기도 없어요. 부채질 하면서 두드리 패. 그래서 농사 지었다고요. 그래, 그때 사람은 한갑 못 지나 죽어.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늙어서, 고통받아서. 요즘은 농사가 기계적이라, 응? 돈 많이 있으면요, 기계가 농사 지어줘. 못 심어주지, 나락배주지. 또 약초 주지. 예? 전부 기계로 하는 거예요. 기계화가 됐어요. 그럼 새 시대 가면요 죽음이 없으니까 농사도 알았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해. 씨만 뿌려놓으면요 지가 열매 맺혀. 그러면 종족이 가서 따다 먹으면 돼. 천년을. 예? 가면 가긴 가봐야 되겠죠. 그럼 중앙계단을 섬겨야 돼. 중앙계단에 붙어서 중앙계단을 어깨 메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11절의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여러분 세상에 뭐 정치인들, 뭐 이방 종교들 큰 소리 치려나니 뭐 협상한다고, 뭐 교황이 또 우리나라 오는데 그 미친놈이 왜 오는 거야, 응?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로 타락에 대해서 온갖 죄를 지고도 감춰놨다가, 교황이 항복과 회개하고, 응? 신부들이 성폭력, 성희롱,
아이고, 내가 대표로 회개합니다. 벌을 줘야 되지. 그벌 줘서 될 일이요. 선악과를 뽑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제약이 꽉 찼는데, 응? 얼마 어리석어. 이거 해결 방법이 중앙계단에 오면 되는데, 응? 세일 구하면 되는데. 자,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락은 우준하였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옛 왕? 아, 이집트 왕이 망했는데, 이집트 갔다 이제는 역사로 돌아갔는데, 아수르 바벨론도, 그 뭐는 러시아가 아무리 강해도, 적어도 쟤는 뭐, 산천을 불못에 가서, 응? 칼을 베고 잘 건데, 응?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 지혜요? 멸망의 지혜요? 세상 지혜는 타락한 마귀 지혜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성령께서 바울에게 편지 썼어요. 십자가 도는 최고지만은, 십자가 도는 불신자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 관원이 알았다면 누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겠겠느냐? 세상 관원은 절대 모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이죠. 만약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알았다면 누가 죽입니까? 그럼 유월절 양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단이 중앙재단인데 마귀가 알면요, 압박을 안 하지요. 그래서 마귀가 압박한 것은 역사하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욕 많이 먹고 마귀가 끌려가서 넘어져도 다시 찾아오잖아요.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삼손 기름 부으세요. 근데 마귀를 못 이겨서 끌려가서 아직 적국에 블레셋 가서 살림살이 차렸어. 기생년하고. 삼손의 부인이 이름이 뭐요? 어떻게 잘 알아, 남의 부인까지. 드릴란데, 삼손의 뭘 잘랐어? 뭘 잘랐어? 머리카락을.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마누라가 예뻐도, 어? 자기 생명에 따른 머리카락을 자를 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비밀 지켜야 돼. 세일은 비밀이요. 그래서 눈이 빠졌죠? 눈이 빠졌죠? 시드기야도 눈 빠졌죠? 오늘 KNCC 목사 눈 빠져? 그게 거울이요, 구약이. 그럼 육체가 망했다, 그 말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돌이켜줬어. 삼손이 끌고 왔어.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삼손이 나오죠. 믿음장에. 뭐 잘했다고? 예수가 믿음 좋지. 삼손은 믿음 없지만은, 여러분도 믿음이 여러분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에베소서 8장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성경 믿어집니까? 100%? 그럼 순종해야 되죠? 선악과 가지 말라케. 성경 믿다 망한다고. 성경 믿다 다 마야 죽었잖아. 성경 믿다가 순교했잖아. 그게 승리인데도 마귀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네? 자, 주기철 목사 순교했죠? 승리요, 실패요. 손양 목사도, 네? 옥중 성도들, 일제와 싸우던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이겼어요. 근데 저쪽에서 보면요, 실패자 같아. 근데 뒤집어 보면은 순교자가 왕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현실에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육체는 요구 조건이 많아요. 욕구 불만이. 그 욕구 불만 채운다고 성경 버릴 때가 많아요. 욕구 불만 잘라버리고 예수의 욕구를 채워줘요. 예수의 요구를 들어주라고요. 다시 연하라. 힘들어도 하라. 배고파도 하라. 하라면 하는 거예요, 종놈이. 응? 종놈 주제에 주인이 불러왔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종들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애굽은 심판의 장소요. 주님도 거기서 왕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우리도 3일 반 죽었다 왕이 돼요. 응?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오늘 자본주의 정치인들, 미국의 정치인들 똑똑하지요? 하나님 볼 때는 바보야. 응?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지금 미혹이 58년 후초브 거지 평화가 세계에 56년 덮였는데, 이 공상당 계율 정치를 누가 압니까? 계수록 모르는데. 예? 그래서 기독교도 다 따라가서 스탈린이가 다보시지 만들 때다 동참했잖아요. 그 다보시 1차 총회 때, 창립 총회 때 스탈린이가 들었다니까요.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지도자잖아요. 애굽으로
그럭하게 하였도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당, 야당 다 애급 사상이에요. 그이 나라 살기는 진리인데 이 재단이 나타나야 선진국가 되고 세계 구원하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럼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이 마귀요. 에덴산에 뱀을 집어넣어서 사특한 뱀을 거짓말하는 것. 그 공중에서 붉은 용이 다섯째나 팔 부을 때에 세계에 다 덮어버려서 무지갱 열쇠가 열려서 검은 연기가 해와 공기를 덮어버려서 56년 동안.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는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쑥물은 단에 단물은 쓴에 빛은 어둠내 어둠은 빛이네 악은 선하네 선은 악하네 이렇게 한 것이 이사 5장 몇 절이요? 20절. 이게 종말이 된다는 예언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쓴거단거알수 있어요? 뭐가 써요? 마귀가 쓰지? 말씀은 다 알지요? 그 말씀 따라가야지. 왜 마귀 따라가? 응? 취하면은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사는지 몰라요. 술을 깨고 나면, 그네, 그 정신이 없는데 취했는 것 같으네. 응? 그술 취한 사람은 말투하지 마. 그 인간단이야. 응? 그게 영적도 취한 사람 따불시시 말투하지 마. 응? 오늘 기독교 목사님들이 성경 제대로 압니까? 때도 모르고. 사도는 사도만 하면 되는데 왜 선지의 말을 손대? 남의 말씀을. 이 말씀 도둑놈들아. 응? 그래서 심판한다고요. 이 예언을 각하면 뭐 받아야 돼요?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계속 22장 18절 19절 아니요?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겉으로는 뭐술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 정상적이지만은 그의 입에서는 말이 성경이 다르면 취했단 말이요. 성경적이 진리지 성경 외에 말하면요 마귀한테 취했단 말이요. 평화공진에 성경이 있습니까? 푸틴이가 평화를 줄수 있습니까? 못 줘요. 마귀는 전쟁이지 평화가 아니에요.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 땅에 소망 두면요 심약한 여자 같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채취하가 돌아요. 종들 심판. 그러면 종들도 애굽에 가면요 심판 대상이요.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항주에 나와 보세요. 도망가기 바빠 도망갈 데도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요. 항중에 5개월 환란 터지면은 하나님 인이 없으면요 다 잡혀가요. 자살도 못해요 5개월 동안. 응? 근데 유다의 땅은 유다는 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유다 집에서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인데 예수가 유다 지파요. 다윗이 유다 지파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 12 불러놓고 축복할 때 유다는 형제의 찬송을 받을 것이고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유다는 범할 자가 없고 유다 집에는 예수가 오실 것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요. 그러면 시작도 유다고 끝도 유다인데 그 구약의 다윗 왕국이 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냉가리가 됐어요. 왕권 받으려면 냉가리가 돼야 돼요. 시편 102편에 하나님 나는 강야의 부엉이 같고요. 지붕에 쫓겨난 참새 같고요. 나는 숙공장에서 다 타고 남은 냉가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편 117편, 19편, 67절에 하나님이여 내 일평생 70년 걸어온 발자취를 회고할 때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죄만 졌는데 사람도 죽였는데요. 간음죄도 졌는데요. 살인죄도 졌는데요. 다윗이 앉은 죄가 없지요. 우리도. 그런데 고난을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10편에 나왔잖아요. 그 10편 읽어서요. 마음이 찌릿찌릿해야 되죠. 10편과 나와 관계없으면요. 다윗과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10편 따라갔어요. 예? 10편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10편을 증거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야 이놈들아 내가 살았을 때 말했잖아.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내가 그대로 간다고 왜 더디 믿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4절 아닙니까?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 율법도 시편도 예언서도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사탄과 싸우다가 이렇게 앞서간 구약 사람은 다 넘어졌지만은 주님은 신인데 넘어지면 안 되지요.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승리함으로 아담도 살고 구약 사람도 살고 신약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11장 성가 맞잖아요. 그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해서 정하신 모락을 인함이라. 모락이 뭐요? 감춰놓고 해. 우리 재단은 감춰낸 재단이요. 49장의 전투에 감춰졌어요.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위로의 복음은 기뻐서요. 떠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흑암이 덮였는데 흑암을 뚫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덜덜덜 떨어요. 야, 한국 가자. 수륩밥에 머리도 나타났다. 그래서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은 히브리 방언인데 이방 방언인데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라. 5대 강국. 그럼 이내재 목사님은 예표이기 때문에 4대 강국. 근데 19절은 이 목사님이 계룡산 받았어요. 이 산에 중앙지단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 지어라. 2000년간 집 지었어요. 근데 18절 안 갖춰주지 않았어요. 갖춰주지 맞질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 71년 10월 1일 날 중공 유엔에 가입해서 다섯 나라 됐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목사님, 중공이 들어갔어요, 유엔에요. 그러면 계시록 7장 네 천사가 다섯 천사인데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물어볼게. 그리고 물어보고 답도 안 받고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야, 답 죽고도 없고, 니, 너한테 안수받은 놈 하나 있지? 머리 뚫어진 놈, 그림이다 할 거 있게 올라와, 그러면. 그래서 72년 8월 7일에 갔었어. 갔나이다, 갔나이다, 사명 마치고,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게 되었네. 얼마나 좋아. 그 고통을 14년 받았다고요. 우리 위해서. 예? 근데 뭐 이 목사님 뭐 죄를 짓고 무슨 뭐 이 세일 이단이라고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여러분. 죄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죄를 짓던 그 사람은 죄 안 지냈고요.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어.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지요. 근데 남의 죄를 간섭해 왜? 지 죄도 간섭 못하면서. 그게 금방 지단 말이에요. 응? 죄는 하나님이 사하는 것이지 인간이 뭐 손대면 돼요? 이 제보따리는요, 손대면 그게 죄예요. 응? 죄라는 글자 써놓고 그거 손대되지 마, 가만히 놔둬. 예수가 딱 없애버려 드릴게. 뭐 알긴 알아요. 성경은 응? 마태 9장 그렇게 써요. 죄를 사는 것에는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중풍병자 병고치는데 예수님이 야 만져주고 안수하고 쉬쉬쉬 야 가까이 되는데 뭐 생각밖에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는데 나실은 예수 따위가 무슨 죄를 사냐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독생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독생자 하나님 나타났지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났다. 말씀 육신이 됐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라니까요. 성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가 세 가지라, 세 자리가. 그래서 삼위일체요. 그러면 여기 애굽 땅 중앙재단이 이제 나오는데, 장망성이라고, 장망성이. 그 다섯 성읍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 어떤 학자들은요, 중공이래, 중공. 중공이 장망성이 아니고, 여기 잔인한 군주 1절에 나오는 애굽에 간 건데, 애굽 사람을 붙일 때, 4절에 잔인한 군주가 러시아 장망성이요. 그래서 앞으로 42달 동안 이 땅을 통치해야 돼, 짐승 통치. 그게 계시록 13장에 후 3년 반이란 말이요. 그게 장망성이요. 성경은 앞뒤도 모르고 함부로 지 마음대로 말하면 되는가? 그게 수르바베의 사명은 뭐냐? 창세부터 계속까지 원리 줄을 쫙 잡아놓는 게 수르바벨이 그래 청량줄이죠. 응? 그래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저도요 72년도 전에는요 65년도 이 복음 받아가지고 수박 그다지 시기라 좋긴 좋은데 맛을 모르겠어. 자꾸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열렸어요. 열렸다니까요.
어딜 보든지 다 연결이 돼요. 증거는 잘 못해도 마음은 연결된단 말이요. 그럼 이제 자꾸 자라나면은 변론 곳에 가면은 본문대로 읽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읽고 역사는 성령이 하시지. 예? 예수님도 당신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성령이 와서 마리아 배를 열었어요. 마리아야, 몸 좀 빌려. 예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피와 물과 피고 임해가지고 성령 잉태가 됐다고요. 예? 근데 뭐 이 장로교 뭐 이단 감별사 뭐 최상경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는 월경 잉태했다. 걔 나쁜 놈. 나쁜 놈이야. 예? 예수가 월경 잉태라고? 너 목사 자격 없어. 너 기독교 본질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 원로 교수가 그 최상경 제명해서 쫓아내라고. 그런 기독교 이단이 없다. 이단이요? 근데 총에서 슬슬 묻어나서 괜찮다고. 조금 말이 강해, 그렇지. 뭐 강한 게 뭐야, 도대체. 진리가 틀리는데. 그 유병은, 그 또 나왔더라, 그 사람요. 봤지요? 그 최상경, 그게 최상경이요. 나와서 헛소리. 원래 이단은, 지가 이단이면서도 원래 이단은 돈을 따라간다고. 아이고, 창피스럽게. 예? 아니, 예수님이 성령잉태고, 또 마귀와 싸러 갔다 혼자 안 갔어요. 성령이 데려갔어요. 예수님 갑시다. 한판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네가 해가 안 하고 내가 해야 돼. 인자가 해야 되지. 마귀 잡으라 하세요. 이렇게. 그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 주님이 십자가 이겼어요. 근데 더 이상 못해. 나는 간다. 나보다 더 좋은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그분 또 이만해라나 또? 아이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만 나이 몇 살이야? 87살인데, 응? 곧 죽을 건데, 응? 자, 미국산 바보야. 이만희가 미국 갔는데, LA 갔는데, 목사들이 쭉 모였다 캐, 뭐, 70명인가. 그래, 또, 신천지도 등록했다 캐도, 야, 변론이 좋다고, 귀신 변론 좋다. 주의 사자가 왔다. 계시록 받은, 뭐, 실천함 받은 실천자, 체험자. 그게, 계시록을 직접 먹고 온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목사 장로가 엄청 따라갔어요. 거기 뭐 10만 명이 모인다나? 응? 가천이 난리 났어요. 응? 그게 이제 주님 재림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한국 쪽지기는 다 잡아가. 알고는 안 가잖아요. 갔다 또 오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섯 성읍이 5대 강국에 남았는데, 이 유엔 창설로부터 그 반기문 씨가 참 잘못했어요. 유엔에 속한 사람은 동성 결혼해도 괜찮대. 이거 공포했다니까요. 방송에서 나쁜 사람이야. 아니 성경이 말이야 동성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남자끼리 하면 안 되고. 근데 해도 된다는 거야. 왜? 유엔은 그게 유엔이란 거야. 평화공존하기 때문에. 그 서로 좋게 지내라는 거야. 틀렸다. 틀렸어. 어? 미국 장로교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공포합니다. 그게 마귀단체지 성령입니까? 그렇게 주님 재림 때는 사탄이가 극도로 발악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요. 그 기록한 말씀 아니면 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섯 성경에 나왔어요. 45년도 유엔 창설이죠. 그 다음에 49년도 중국이 망했죠. 다섯 개에서 네 개죠. 71년도 다섯 개 됐죠. 75년도 중국이 망했죠. 거기 17장의 종말의 비극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이 모왕 일주 망한다는 것이 75년도 5.15에 수륩밥의 물들 앞에 은빛 십자가 앞에 붉은 깃발 부직기에 두 개 빠졌다 이 말이요. 방법은 러시아가 잡아갔죠. 거기 8장이죠. 한 이사에서의 통째로 큰 비밀이 동방 역사 유다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 주변에 모든 나라들은 다 부직갱이로 막대기로 쓰이고 없어지고 유다는 세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예표 종들은요 이 말씀을 이 목사한테 붙여요. 이 중앙재단이 계롱산 수도원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4대 강국이지 5대 강국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예. 그 우리는 74년 학교에서는 5대 강국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앙재단 사명인데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표적 증거 그럼 이사야 8장 18절에 이사야야
너와 네 아들들은 예표와 징조다. 그게 이 목사님은 살야숩이고 우리는 팔장의 순인데 마하일 살하사바스는 아수르 때에 보호받을 사람들 일만의 날개 덮을 줄 알았는데 이게 표적과 증거가 돼 중앙재단이 그게 주님 재림 때에 중앙재단에 속해야 구원받지 육체가 이 재단을 모르면 육체 구원 못 받아요. 자, 2000년 전에 영원 구원은 갈릴리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와요. 그럼 우리 중앙재단 와야 일곱 영이 와요. 그래서 원죄가 빠져나가고 변화가 돼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한 자 영고로 압박을 받아야 돼요. 압박하면 안 됩니다. 영이나 육이나 세상적으로 압박을 받는 게 복이지 남을 압박하면요 마귀야요. 예? 웃음으로 농담으로도 남의 잘못 말하지 마세요. 아, 그것도 압박이에요. 예? 우리는 남의 잘못 말할 권리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손댈 권리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예수께 넘겨줬어요. 예? 그래서 죄집 맡은 우리 구주인데 예수를 왜 무시합니까? 야곱의 집에 죄는 예수가 단번에 다 맡아서 없앴는데 왜 자꾸 죄를 논합니까? 그게 마귀야 말이야 마귀.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러면 사명자는 새 노래 불러야 돼. 새 일성과 부르짖는 거. 동방의 역사 강함은 그게 우리 사명이요. 그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는 청구서요. 청구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이 예언이 응답이요. 이 성경이 다 응답이요. 이렇게 주겠다. 응?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이 한 구원자 보호자가요. 땅에서 있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 아니에요. 그 1절에 구름 타는 여호와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엘리야 사명이 말라기 3장 4장 마태 11장 17장에 엘리야가 왔다 갔는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다니까요. 세리와네가 일리한 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증거해줬어요. 아이고 알았다면은 메뚜기 먹고 배고팠는데 그 빵이나 한 개 사다 줬겠는데 잘못했다고. 그랬다니까요. 네? 숨겨놨어요. 숨겨놨어. 그 우리 재단도 숨은 재단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한 구원자는요 예수가 아니에요. 스룹바벨이지. 네? 8장에 마엘살 하사바스가 여기 한 구원자 사명자지. 근데 보호자를 보내서 언제 10일 한란에서 5개월에서 대한란에서 보호를 시켜요. 많은 사람을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게 철장건세 하나님 도장을 머리돌을 다림줄을 인을 맡겨줬어요. 학계 서거라서에 스룹바벨 순금 등대가 머리돌 역사지요. 그 지대 놓은 사람 마친대요. 예. 그 예표 지대는 8개월에 마쳤고 순회 지대는 재림주 만나야 마치는 거예요. 증거 마칠 때 21절이요 하나님이 뜯어 건쳐요. 이 중앙지대 건쳐 오면요 모조리 잡아다 뜯어 건쳐야 돼. 이거 병원이요. 여기 큰 하나님의 중앙재단이 중앙병원이요. 그 여기 온 사람은 다 몸이 고쳐져 가지고 하늘로 가고 예비쳐 가고 죄도 없어지고.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누구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래 우리 인터넷으로 나가는 설교가 아래께는 430m 들었다고요. 응? 그 물어봤더니 아 내가요 홈페이지에다가 저 구글 말고 딴 데다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다르다는 그 글자를 올렸더니 갑자기 200m 났어요. 그거 보고. 그 어제는 다 나갔어. 250m. 잠깐 왔다 가서 나비 이제 구경하고 갔지. 그것도 선전이지요. 그 앞으로 우리 인터넷이 세계로 나가면요.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그런 데는요. 그 홈페이지에 맡은 사람이 우리 이 한국말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서 나가간대요. 그 영국 사람도 우리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설교를 한국말이 자동으로 번역된대,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듣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 역사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16나라 사람 들었잖아요. 만국방언으로. 그 성령 역사죠. 그러니까요, 고쳐주면 돼요. 이 중앙계단 통해서. 그럼 재림주 만날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중앙계단 몰라요. 감춰놔가지고 안 나타났어. 나타나면요, 우후 죽순이야. 하루에 나라가 민족 순식간 나와. 그게 이사 60자 결론이요. 응? 그게 이 재단 잘 성겨야 돼요. 구경만 해야 돼요. 잘 성겨야 돼요.
그 말은 쉬운데요. 한번 해보세요. 힘드나 안 되나. 죽자면 살기라. 응?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지금요. 응?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걷게 왔지. 인간은 한 걸음도 못 걸어가요.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야, 낙심. 그래서 애굽이요,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드리고 18장 7절도 소리내서 예물 가져잖아요.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왜 때려? 고쳐주려고.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개혁이에요, 개혁. 그 율법도 예수가 개혁해서 히브리 11장에 그이 예언도 개혁해 가지고 완전히 변화치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그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지금 우리 호소 부르잖아요. 세일성강. 근데 지금은 안 고쳐줘. 한란 날에 가서 초막절에 가서 고쳐주지. 우리 죄도 유월절날 없어지지. 그전엔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69일에 기름 부음 받고 와서 십자가에 승리하고 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7월 15일 초막절이 돼야 우리 원죄가 사라져요. 그러면 흙으로 갈수 없어. 하늘로 가야 되지. 죄가 없으니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 큰 길이 열려요. 러시아 길이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 전 세상에다 이 중앙계단으로 연결돼 통일이 돼요.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 중앙이에요. 그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세계 갈수 없어요. 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중앙재단 통해서 소개받고 재림주 만난다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그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께 줬던 복을 이제 세계 다 받더라. 동서남북 다 봐도.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만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13장에 아브라함아, 조카 같지? 그는 복못 받아. 그건 불타 죽을 놈이야. 그래,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아브라함아. 밤에 하늘 좀 쳐다보고 땅을 봐. 별과 모래가 많지? 이거 다너 것이야. 내가 줬다. 앞으로 동서남북에서 너를 통해서 복발샵 나온다.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 불타라고 하는데, 물질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비밀을, 소돔의 불타는 비밀을. 그러나 삼촌이 아브라함이가 걱정이 돼.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불태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안 태운다. 그래, 10명이 없어 불타는데. 그러면 내 조카 좀 살려주세요. 그래, 천사가 끄집어내서. 예?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 우리 한국 민족들, 3대하고 피해야 되지요? 그럼 아브라함 같이 기도해야 돼. 약속대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알았다. 유다는 선지국가도 하고, 선지국가 딱 도장 찍으면요, 그러면 악이 싹 없어지고, 7명이 다스리면요, 응? 온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모여와서요, 우리 중앙재단에 와서, 응? 대통령이 혓바닥을 빼가지고 우리 발바닥을 치면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셨나이다. 이사 4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60장, 야, 일어나 빛을 발해. 너를 안 섬기면 파멸을 시킬 거야. 기준을 삼았다고요. 이사야 60장 12절에 이 중앙재단 한 구원자 안 섬기면 죽어요. 파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성경은요, 고레스 역사요, 수리바벨 역사요, 중앙재단 역사요, 한 구원자 역사요, 신의 역사요. 그래서 재림주 만나는 마지막 첫대교회 역사, 스가랴 4장 순금 등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나의 백성 애굽이요, 영적으로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 공산권에도 기독교 예수 믿을 사람 많아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12지파지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요 복이요, 복. 어디를 통해서? 중앙재단. 몇대 강국대? 어디 강국대? 누구 만나는데? 구름 타는 재료주 만나.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성경 핵심이라니까요. 예수는 창조자요. 예수는 입법자요. 예수는 구속자요. 예수는 심판자요. 예수는 왕이요. 그분 만나는 길이 애가 땅 중앙재단 할렐루야. 그래, 하실 그 시민이라 하고 20장에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는 누구냐? 보여줄 때 이사야다. 신발 벗어, 옷 벗어, 맨발로 걸어가. 3년 동안, 1003년 역사. 그만 접읍시다.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 같이 해. 하늘에서 내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내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박하연 집사님, 감사금 11주 받았습니다. 어제 CD가 들어왔어요. 그 꽂아야 되는데요. 낮에나 뭐 내일이나 봐서 시간이 남아서 꽂으세요. CD 왔어요. 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종으로 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올때 애굽 땅 중앙재단 이 지구촌에 세매장 밖에 동방 땅 끝에서 학계대로 구이사에 지대놓고 수륩바벨 손으로 놓고 마치는 역사가 신의 역사로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본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는 의심만 갖다 주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니 본문대로 가라고 밀어붙이면 될줄 믿습니다. 일곱 년 역사로 열매가 될 것이니 아버지 오늘부터 일곱 명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혜연 집사 11조 감사금 바쳤습니다. 성길과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첫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